세상에 토끼 간이 약이된다. 벌주부가 세상에 나와 토끼를 꿰어가지고 숭에 들어갔다. 그런데 토끼가 꾀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자라 등에 업혀 세상을 다시 나오는 뒤 뭐 이렇게 나오던가 보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절 큰노 백노주를 어서나야. 삼살을 바라노니 청취하여 말하이 일랑장사 춘세군호니 부지한 청초
그러면 간 가져가기 다 틀려. 그렇지. 옳지. 좋은 수가 있네. 내가 친놈꾼을 거둬가지고 홀롱기를 만들어 딱 내내 보낼 것인게. 다리를 걸고 올라오든 모가지를 걸고 올라오든지 두 가지 중에 양해가지로 하시오. 그렇지. 별주부가 기운치 간 가져갈 욕심으로 홀롱기를 그냥 목에 딱 걸어놓으니 토끼로 그 동물을 보아라. 홀롱기를 잡아다 안각장 동무 걸어놓으니 아무 쟁반 떠나가든 해상어 횟떠나든 공중어
나금씨 죽을 때선 내 밑궁기 세세하리거든 내 목숨이 거의 살았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내가 네 소행을 생각하면 내 발 뒤꿈치로 네 복판 그냥 팍 밟아서 그냥 몸뚱찜 받고 그래도 네가 수긍 써 여기까지 나를 배리에까지 업고 온 그런 성의가 있어 내가 화제 하나 써줄 테니까 가서 약속 와 아따 너 수궁 들어갔더니 이쁜 암차례 많던구나 하루 1,500마리씩 잡아서 데려내기고 그래도 안 낫거든 복쟁이가루를 천성을 만들어 그냥 무시고 가고 쳐먹여라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일 마치리라 혈주 기가 막혀 내가 이길 줄 알았지 이제 수궁을 들어간 들중앙을 무슨 면목으로 배울 거나 별주부는 이렇게 할일 없이 그냥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는 살아남았다고 이러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들거리고 놀다가 토끼 덫에 딱 걸려놓은 거지 또 죽게 되었지 아이고 내가 또 죽게 되었구나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조 한식 단오추석 제사라도 받아먹고 백골이라도 암장할 것인디 이제는 누누무 뱃속의 장사들을 지내느라냐 아 이렇게 자탄하고 앉았는데 그때야 심판이 때가 판이 났다든지 아이고 신하충 사촌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셔 너 꼴이 참 잘 되었구나 아이고 신하충 사촌님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등에 신하 좀 실어주면 내가 살 도리가 있어 너 이놈 네가 아무리 꾀가 많은들 사람은 손을 당할 수냐 사람이 손이라는 것은 내 일장 중에 있느니 내가 한번 이럴 테니 들어볼래 사람은 이력을 늘어라 사람은 이력을 늘어라 사람은 손이라 하는 거 엎어놓으면 하나리요 대세놓으면 땅인디 저리 금이 다니는 길이요 이 장가락이 두 마디 비는 천진삼지요 직가락이 장가락만 무다비는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구중호 길이는 지돌 바로 구원이요 소리가 그중 어쩜 웃기면 10월 동지선 딸이 오유가 유가 있고 금강단지 소리 곱수 서촌 팔개가 여기 있고 울도로 누고 일로도 감중량 감산된 내가 있고 육도를 보는 대장경 지가 모두 인자입니다 아무리 꽤 많은들 사람을 성을 당할 수야 안 돼